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됐는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7월 초부터 8월까지 약간 둔화됐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굉장히 부진했던 것에 더해서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3거래 연속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0.8% 가까이 시장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3,140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70원을 찍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3거래 연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이 2천억 원 가깝게 매도 규모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밀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약보합권쯤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16% 제한적인 낙폭으로 1,035선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1,200개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121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대 추가적인 낙폭 보이고 있고요. 또 어제 급락했던 종목 중 하나가 또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 역시 또 하반기 실적 우려 때문에 오늘도 5%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상승하는 섹터는 오늘도 역시나 전기차와 수소차, 친환경 자동차 쪽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P&T, 한솔 케미칼 같은 종목들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또 게임과 영상 콘텐츠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들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5위까지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 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과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또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시장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어제와 오늘도 굉장히 또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어제 네. 미국 시장도 긍정적이지는 못했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베이지북 공개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우려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델타 변이가 아직 이제 끝난 이야기가 아닌 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왔다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실제 실적이 나올 때가 되면은 생각 외로 실적이 안 나오거나 실적 우려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유념해서 이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화면이 나오면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최근에 그 미국 코로나 현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그 CDC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들 그 비율이 53.3%입니다. 네.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다 이제 두 번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53.3%라는 얘기고 적어도 한 번 맞은 사람이 62.7%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 번 완전 접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적어도 이 인구의 절반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돼야 되는 게 원래 맞잖아요, 원칙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로나 추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코로나 미국의 코로나 증가율을 보면은 그래프인데 물론 이제 절정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지금 절반 이상이 접종을 했다는 거에 비교하면은 최근 이제 조금 추세가 꺾이고 있지만 접종률에 비하면 사실은 확산률이 결코 적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다 그랬을 때 테이퍼링 우려가 나가지만 문제는 테이퍼링 우려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때려 쓰는 거죠. 이제 경기는 좋아지는데 유학이면 양적 완화한 거 안 풀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양적 완화 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때려 쓴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가 안 좋고 고용 지표가 안 좋다는 측면들은 정말로 경기가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질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어쨌든 간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코로나와 함께 어쨌든 간 경기는 다시 재개하면서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잡아가는 방법을 써서 경기 자체를 활성화시킬지 어떻게 보면 변곡점 구간에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먼저 좀 밀리고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제 미국 시장 보고 우리 시장 보면 좀 어려운 구간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종목별로 좀 선별하셔야 되는 시간이 시작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기 둔화 우려와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 두 개의 어느 절충점을 찾는다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지수는 견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풀려 있는 양적 돈이 풀려 있는 것들은 아직도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은 살아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대신 종목별 선별이 중요하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저희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카카오가 지금 4.69%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도 지금 1.5%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필요할 때야라는 시장에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카카오 네이버의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규제를 통해서 떨어뜨린다는 건 사실은 좋은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너무 이제 대규모 이제 힘을 이용해서 집단을 이용해서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규제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기득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보험회사, 은행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이제 규모가 크고 우리 이제 생활에 깊숙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전통적인 이제 금융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금융과 새로운 금융 간의 이제 조금 힘싸움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핸드폰을 사더라도 뭐 5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기능이 있고 디자인이 이쁜 거는 조금 더 비싸도 살 수 있고 또 가격 저렴한 것들을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지만은 금융 같은 경우는 돈이라는 게 뭐 이쁜 돈 뭐 안 이쁜 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을 쭉 늘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저렴한 대출 또 보장 잘 되는 보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모아서 늘어놓으면은 사실은 금융사나 보험사나 가격 경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국민은행 가고 신한은행 가고 우리은행 가는데 어느 은행사가 정확한 조건이고 또 하나씩 다 찾아가지도 않고 또 어디가 더 금리가 싼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모아놓은 서비스들은 서민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걸 규제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잘못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수료율을 낮춘다든지 최고 수수료를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들도 방법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OX로 자꾸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오히려 시장을 좀 짓누른다면은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IT 규제라든지 1인 미디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시장이 조금 안 좋았던 측면들을 고민해 본다면은 자꾸 우리는 그 최근에 대출 규제도 그렇고 규제가 좀 많아진다는 것들은 시장의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금리 인상 이야기들 계속 뭐 아직도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좀 준비되지 않은 워딩들이 나온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에 좀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 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발표할 때 보면은 워딩 하나 하나에 대단히 이제 섬세하게 고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더라도 완만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뭐라든지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든지 적어도 워딩을 잘 고르는데 우리 좀 그런 측면에서 워딩 고르는 게 조금 정밀하지 못하지 않은가.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변동성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인지 안 좋은 종목인지 좀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같은 시장에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앞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올 때 수급이 우선적으로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좀 나오는 종목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이 횡행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등이 아니라 2, 3등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홍준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그분이 사실은 1등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1등이었다 그분이 2등, 3등 하던 입장이어서 1등이 되니까 이제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1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접근한 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테마에 1등이 돼버린 테마 눈에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고르다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나 수치를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만 시장의 수급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해주셨고 이 종목들 볼 때는 실적 모멘텀을 좀 중요하게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국파마인데요. 한국파마 최근에 치료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어제는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좀 일제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6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두 달 조금 넘은 종목입니다. 그동안 이제 50% 그 이상도 이제 올라갔던 종목인데 46,450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정도 가격대면은 한 요 정도 가격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가격대가 제가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만약에 이제 이때 정리하신 분은 또 요거 나름대로 이제 수익을 보셨을 자리가 나오고 만약에 놓치신 분들도 한번 정도 더 찰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 21선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원래는 5일선 꺾였을 때 어제나 그저께 좀 정리를 하시고 오늘 구간에서는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정리 안 하셨다 하면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전에 한번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21선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면서 21선 지금 녹색선이거든요. 네.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으니까 좀 보유를 하시면서 특히 오늘 뭐 좀 장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21선 지지가 되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나머지 잔량 보유. 그리고 신규로 가지고 가시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사실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강한 지지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제 21선 정도가 강한 지지력을 가지려면은 전고점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거나 이게 살짝 터치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터치를 해가지고 뚫기 힘들었다가 뚫었던 매물대가 있으면 매물대가 많이 이제 버텨주는 구간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강한 지지는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잡고 현재 구간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시려면은 6만 5천 원 정도는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일부 좀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21선 지지가 나오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손절가 6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분석과 골수에픽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드렸고요.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있을 온라인 강연회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 내일입니다. 네, 내일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빠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제 진짜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20대는 20km로 시간이 흐르고 30대는 30km 가다 40대는 40km 뭐 50대 되면 뭐 갑자기 80km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평생 중에서 가장 시간이 안 가던 때가 군대 있을 때 잠깐 시간의 흐름이 멈춰 있다가 최근에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벌써 금요일이 내일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주식입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외국인 기관보다 정보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자금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는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 내일 오후 4시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저희가 방송 중에 못해드린 종목 진단들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때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전 투자 기법과 함께 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드릴 수 없는 세력의 뒷이야기들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은 밑에 나와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보시면 된다. 미리 저희 노란톡에 와 계시면 저희가 노란톡에서 나중에 내일 오후 4시에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란톡에 들어오기 힘드시다 하시면은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참여를 해보셔도 좋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온라인 강연에 알찬 시간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이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는데요.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9월 9일자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몇 가지 종목이 있냐면 5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4번 종목입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현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뭐 현으로 시작하는 우리 대기업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그 대기업 그룹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코스피에서 3만 원 정도의 이제 거래를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2만 원 정도인데 제가 잘못 써놨네요. 네. 2만 원대. 네, 2만 원대. 현재 2만 5천 원 정도 이제 거래되고 있고 이 오타가 이렇게 좀 심해집니다. 세월이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네. 이제 키보드를 누를 때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되게 인기였거든요. 네. 워드 1급을 가지고 있는데 2와 3을 지금 잘못 찍고 있는 이렇게 좀 그거랑 상관이 없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워드 자격증과 오타는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코스피 2만 원대 종목이고 국내 손해보험 산업의 선두 주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좀 경기가 주식 시장이 좀 어렵거나 많이 흔들릴 때 오히려 이런 보험 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좀 장이 어려울 때는 쳐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성 종목들 너무 떠 있는 종목들
또 이제 후보 대선 테마주들도 물론 이제 오늘 가고 또 내일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와가다가 갑자기 꺾이면은 갑자기 지지율이 빠지거나 멘트 하나 잘못 나오거나 워딩 하나 잘못 나오거나 카톡 하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메시지 하나 DM 하나 잘못 나오면은 다시 한번 급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미리 매집해가지고 슈팅이 나온 것도 기다리고 계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 특히 시장이 흔들릴 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현으로 시작한 이 네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이 장이 어려울 때마다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으로 시작하는 보험주입니다. 앞에 좀 두 글자는 현으로 시작하는 대기업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 최근에도 기준금리도 인상되면서 보험주들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고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좀 클 때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으로 시작한 네 가지 보험주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오늘도 많은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름이 어렵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차 힌트 때는 제가 이름 힌트를 또 준비해봤으니까 2차 힌트도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39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휴마시스 매수가 18,900원에 비중 25%입니다. 매수 후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휴마시스가 7월 달에 한 차례 또 급등이 나왔었죠. 이 당시에 27,000원까지 갔다가 이후에는 또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5,000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시에 이제 그 베트남에도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판매한다는 뉴스들도 있었고 네. 코로나가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백신이 보급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자가 진단 키트들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정보는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알고 계시고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람들이 매일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가 좀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더 한 번 정도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지 않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떠 있는 자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크게 밀리면 다 밀릴 자리들도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15,000원대 인근 구간에서 지켜줘야 돼 120선까지 일단 깨고 내려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내려오면 일단 12,500원까지는 일단 내려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줄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어떻게 보면은 한 현재 비중을 좀 줄였다가 12,500원 정도에서 만약에 양봉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개인적으로는 추석 이후에 만약에 코로나 확산이 될 가능성도 사실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숫자는 매일매일 올라오고 오늘도 2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올라오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확산되는데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종목들이 좀 안 움직이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12,5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구간에서 줄여졌다가 12,200원에서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비중을 줄인 만큼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코로나 확산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좀 넣으셔가지고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이 좀 다시 한번 심화될 경우엔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어 보시고 좀 판단을 해보시고요. 일단 손절가는 15,200원으로 잡으라는 의견과 함께 지금 좀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15,200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담아보는 전략도 괜찮다 여러 가지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7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 매수가 9,100원에 비중 20%입니다. 떨어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 DDR5 수혜주다라는 그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난 다음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이분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저희도 말씀드렸던 종목을 기억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120선 정도만 지켜주면 지금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같이 밀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도 손절가를 제가 한 8천 정도를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121선 인근 구간 물론 이 종목이 중장기 추세로 보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왔지만은 중기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 당시에도 제가 한 61선 인근에서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장도 좀 밀리고 한이가 같이 밀려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 손절가가 제가 한 8,000원 정도 드리고 이 정도 가격 지지해주면 이 정도가 이제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8,000원에서 이제 뭐 이평선 지지되고 있고 전에 한번 이제 올라가다가 막혔던 매물대에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다시 한번 내려올 때는 지지라인이 된다는 말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인데 8,000원 인근을 손절가로 놓으시고 깨지지 않는다면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 장이 조금만 돌아서도 반등할 수 있는 가격대가 있으니까 현재 구간 보유하시고 손절가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8,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8,000원 구간대에서 반등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매수가 4294원에 비중 65%입니다. 비중이 큰 편인데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진단 좀 해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현재가는 38,1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 임상 소식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지금은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손실하셨다가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제약바이오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했을 때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100개가 있으면 신약 개발에 성공한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네. 한두 개? 100개 중에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몇백 개 되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실제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주가는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정치 테마주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정치인이 당선이 됐어요. 대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가장 최근 기억을 말씀드리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를 할 때 수혜주라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당선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아야 되니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선이 되고 나서 다 빠졌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 시세를 주는 것들은 또 우리가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만약에 결과치가 안 나오거나 했을 때도 이 약 좋은 약인데라고 하면서 신념을 가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약바이오는 기술적 분석을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임상 승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으로 11% 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종목이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오고. 한 장기 이평당 240일선 인근에 좀 지지를 해주고 한 3만 원대는 안 깨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져요. 그 다음에 나올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음봉 나오고 만약에 내일까지도 음봉이 나와서 21선 정도에서 지지를 해주는 걸 확인을 하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는 좀 아깝고 이 종목 21선까지 이 격도 얼마 안 벌어졌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다가 한번 눌렸다. 왜냐면 뉴스는 나왔기 때문에 이벤트 소멸로 내일도 한 번 더 빠질 자리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21선 인근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이 지금 골드 크로스가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지지를 준 다음에 다음 주엔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21선 기준 잡고 거기가 강하게 깨지지 않는다면은 좀 보유를 해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노려봐도 되는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21선까지 밀린 다음에 다음 주쯤에 반등 나올 가능성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21선 부근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고 단기 반등을 노려봐라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0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 매수가 6,700원에 비중 5%입니다.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반복 중인데 종목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또 코로나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mRNA나 콜드체인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올랐다가도 조금씩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5,48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참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들 잘 나갈 때 초저온으로 이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마를 타고 강한 시세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백승이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좀 받거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한 번 이미 놀아가지고 크게 논 적이 있기 때문에 새로도 약간 손을 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을 만약에 롱텀으로 가신다면은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올 구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 6,700원 정도만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중요한 구간대가 깨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중기한 21선, 60선 꼬여있는 이 자리가 깨지면은 한 6,000원 상태가 깨졌기 때문에 당분간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냐. 전에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왔던 한 4,500원에서 4,600원 정도 구간. 그 정도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480선 2년짜리 이평선에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기서까지 빠진 다음에 지지를 받고 어떻게 올라올 것인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손절, 그러니까 지금 비중도 적고 손절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굳이 이 4,500원에서 4,600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손절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나 이거 그래도 조금 더 보고 싶다. 이 종목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은 현재 비중을 절반 줄였다가 4,500원 선에서 그 비중을 다시 들어오시는 것도 방법 두 번째. 그리고 아니면 보유하셨다가 손절가를 아예 4,500원을 잡고 손절가 이탈 전까지는 보유하겠다라는 방법이 세 번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긍정적이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손절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4,500원 좀 가격대 손절가로 잡고 좀 여러 가지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스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현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전 힌트, 이름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사진 한 장에 이 뒤에 세 글자를 모두 담아봤는데 오늘은 좀 한자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저기가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큰 바다예요. 네. 큰 바다를 이제 한자로 바꿔주시면 되고 또 해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뜨고 있거든요. 해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큰 바다에서 해가 위로 올라간다. 이거를 세 글자로 한자로 딱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해하실까요? 시청자님들이? 별로예요? 선라이즈? 네. 그런 선라이즈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이제 네. 배고파지는 점심시간이 어색이 됐나 봅니다. 계란 왜요? 노른자에 선사이드업으로 노른자로 보이세요? 그럼요. 계란 노른자인 줄 알았습니다. 좀 비슷하네. 네. 선사이드업으로 돼 있는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가지고 비빔밥을 점심에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네.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제 만약 이름 힌트를 드린다면은 두 번째 네. 글자는 여러분들 쉽습니다. 이제 앞에 한 글자 현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기업. 특히 뭐 자동차 만드는 그 대기업 생각하시면은 뭐 충분히 앞에 두 글자는 나오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두 글자는 그 이 바다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 위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저도 그거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제가 그거 안 샀기 때문에 제가 돌렸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서로 위인 장보고님의 네. 닉네임이죠. 그쵸, 한때 이제 별호기 때문에 땡땡왕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바다를 생각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오답들 아까 네. 보니까 저 유튜브에 재미있는 오답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좀 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아까 보니까 현피 얘기 나오고 있고 현미잡곡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미잡곡 건강 옛날에는 참 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제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는 잘 사는 부자의 기준이 그 당시 드라마에서 흰쌀밥에 고깃국에 짠지 하나 올려서 먹으면은 부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옛날인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그때 이제 부자의 그랬어요? 이제 모습은 흰쌀밥 고깃국 짠지. 이 이제 삼삼방 콤보였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잡곡들 위주로도 오히려 더 잡곡이 비싸요. 요새는 오히려 다이어트 비싸다고요. 그게. 네, 저도 실제로 이제 먹고 있습니다. 네. 물론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잡곡을 제 몸으로 지금 몇 년째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결과 큰 임상상에 유효성이 발견되지 유효성이 않았네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재미있는 오답도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가 최근부터 매일 한 분께 USB 강연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왕이면 문자 보내주실 때 USB 강연회 보내주세요
이걸 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기가 쉽거든요. 네. 그런 이제 멘트와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매일 한 분 선정하고 있는데 그 보내달라는 분이 잘 없습니다. 대놓고 내놔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데 대놓고 내놔와 함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힌트 들어봤습니다. 이제 힌트 아이디어 풀이 좁아서 서로 잘 돌려막기를 양보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품앗이라고 하죠. 네, 품앗이를 해야 됩니다. 땡땡왕 장보고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땡땡을 뒤에 두 글자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앞에 두 글자에는 또 자동차로 유명한 국내 대기업 넣어주시면 네 글자 완성이 되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12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사람인 HR 매수가 56,200원에 비중 17%입니다.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고 재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시점이나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48,1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고점이 57,000원이었는데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 종목은 잘 보셨어요. 실적도 괜찮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만 봐도 2018년에 뭐 189억, 2019년에 273억, 그리고 2020년에 241억까지 갔다가 올해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에 영업이익만 따져도 한 81%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36%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근데 종목도 그만큼 양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올라온 종목도 좋지만 올라갈 종목을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자리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면은 100% 벌었다, 200% 벌었다 이런 게 중요한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제일 이제 저점에서 사셨다가 최대한 이제 비싼 값에서 파셔야 되는 거지. 빠른가 큰 수익과 빠른 수익은 어떻게 보면 양립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사셨던 가격대가 정말 고점입니다. 왜냐하면 57,000원이 역대 고점이거든요. 근데 56,200원이니까 종목은 잘 보셨는데 매수가가 안 좋다라고 좀 아쉬움이 있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사실 신규 접근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하기 좀 애매한 게 만약에 여기 61선이랑 바닥과 한 46,000원대가 깨지면은 조금 이제 세게 밀릴 수도 있는 자리가 있고 이게 이제 61선대가 깨지면 한 120선까지도 쉽게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단기 한 6, 9월 달 정도에 좀 강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것만 좀 보유를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아예 61선을 회복하고 조금 더 높은 가격, 5만 원을 돌파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저점에서 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이 아닌 곳에서 바닥 밑에서 바닥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라리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전체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 없이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돌파한 다음에 그때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8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세미캠 매수가 35,400원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어디쯤이 바닥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반도체주 조성이 어렵습니다. 오늘 25,900원, 최근에는 계속 27,000원 이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 매수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아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보셔도 되거든요. 일단 반도체 종목도 최근에 좋지는 않았지만 이 종목도 그만큼 많이 내려오고 하락 추세를 그려주고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강한 지지 구간입니다. 저는 이제 올라올 때도 지지되었던 단기 저점 구간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81선 인근 구간이기도 하고 딱 매물도 같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인지 현재가 저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깨지면은 추가 하락도 가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깨지면 더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손절가를 작게 잡고 들어가시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손절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비중이 커지고 나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순간에 손절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깨지면 또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계속 고점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하락인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 매수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한번 신규 접근 가능하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추가 매수할 정도의 구간은 아니다. 일단은 이거는 아예 추세 라인이 내려왔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났다가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해주고 하락 추세를 소위 말해서 박스권 추세를 만들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시간도 좀 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비중만 좀 보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긴 하지만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휴먼엔 매수가 7,980원에 비중 20%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꼭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4,600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계속 하락 추세 몇 개월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종목은 저는 웬만하면 안 가지고 가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네.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물론 뭐 놀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계속 적자가 영업이익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도 깼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가 7,980만 이 정도 구간에 사실 다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실적을 보시면은 뭐 지금 실적이 영업이익이 다시 새빨갑니다. 이러면은 잘못하면은 좀 어려운 구간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장기 이평 때 말씀드렸던 481선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자리를 한 서너 달 동안 지지를 해주다가 갑자기 이제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 이 회사가 하는 업 자체가 블록체인 관련된 업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까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 업에 대해서 규제를 사실 이제 되게 뜬금없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 사업 키우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이제 태도가 180도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실적도 안 좋고 규제 대상인데다가 조금 이제 중요한 지지라인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잘못하면은 조금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먼엔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좀 걱정이 되시더라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현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현대 해상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고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 어느덧 10조가 잡아왔죠. 25,300원 잡아왔고 목표가 3만원, 손절가 23,500원 잡아왔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방을 잡아주고 천천히 이제 저점 고점을 높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이 원래 이제 종목이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았다가 천천히 각을 이제 상승으로 바꿉니다. 그러다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상승 거래량이 터지면 상승의 클라이맥스까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통상 여러분들이 슈팅이 나왔을 때 가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슈팅이 안 나오더라도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멀리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상 같은 종목들은 시장이 좀 안 좋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부터 담아가 가신다면 롱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현대해상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또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 꼭 읽어야죠. 34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정답 현대해상 맞춰주셨고요. 저 오늘 9월 9일 생일 축하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생일 축하한다. 오늘 또 생일이신가 봐요. 또 축하해드려야겠죠. 저번에 노래도 불러주셨잖아요, 전문가님. 제가요? 예전에. 저 없었을 때. 저 그거 봤어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월이 빠르게 흐릅니다. 네. 어제 이런 이제 복잡다변한 세상에서 생일 축하하기 과거의 기억에 엄렬히 줄 수 없다. 내일만 보겠다라는 축하 메시지만 항상. 생일 축하드리고 네. 다 당내치고 백내 평안하시고 또 주식도 잘 돼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사이 많이 잠잠해지셨네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어른이 된 거죠. 이렇게 또 이제 네. 신선함을 잃는 게 이제 어른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 읽어볼게요. 요즘에 제가 네. 3사행시가 많이 안 들어와서 좀 아쉽다 생각했는데 오늘 딱 사행시가 들어왔거든요. 현대해상 사행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정답 현대해상입니다. 현명한 판단과 대담한 결정으로 해악이 없이 주식과 상생할 수 있는 주린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또 오늘도 101장 1등 하시는 분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아, 그럼요. 이 정도는 정말 잘 써주신 거고 실제로 중요합니다. 대담한 판단도 하셔야 하고 또 현명한 판단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대담한 판단을 할 때 가는 종목을 대담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환호할 때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식의 기초인데 남들이란 얘기는 통상 대부분 사람들이 환호할 때 사고 대부분 이제 공포에 질릴 때 판단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수익을 가져온다. 그러려면은 많은 공부들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지어주신 사행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정답은 현대해상이지만 내 주식보험은 언제나 든든한 이영재 전문가님입니다. 오늘은 문자 읽어주시려나 문자 안 읽어주셨다는 이런 멘트 있으면 제가 또 바로 읽어드리거든요. 든든한 보험 같다는 존재라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칭찬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그런 이제 뭐 주식시장의 안전자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든든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켜서 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매일 시청해주시면은 저희한테 큰 힘이 된다. 특히 이제 그럼요. 문자 보내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딱 보기에도 든든해 보이잖아요. 그럼요. 네, 시각적과 모든 면에서 든든하게 또 저희가 방송 만들어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에서는 베이지북이 발간이 되면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졌고 중국에서도 PPI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글로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영향을 받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0.99% 내림세 기록하면서 3,131% 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도 매도폭을 늘려나면서 2,600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그래도 코스닥은 지금 변동성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을 한 뒤에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0.4%대 내림세 기록하며 103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개인들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들 13거래일째 계속해서 팔자세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과 양극재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규모가 10조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 매출에 대비 1180%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케미카도 중국의 지금 음극재 재료 공급망 확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LNF 쪽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진원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치료제 관련돼서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소식에 오늘 시장에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4.72% 강세 속에 37,750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규제가 이제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카카오 오늘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5.7%대 내림세 기록하면서 13만 원 선이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어제 좀 급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9% 내각 지금
지금 하락을 했던 종목인데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에서는 현재 27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이제 조정했다라는 점 체크를 보시고요. 오늘장에서도 5.34%대 크게 또 내림세 기록하면서 19만 5천 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게임주, 펄어비스가 2.4% 상승하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오늘 7% 이상의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